되게 감사한 게 되게 열심히 차려주세요. 막 이렇게 쪽지에다가 뭐 맛있는 법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레시피를 막 굉장히 많이 붙여놨어요. 레시피를. 그래서 네. 저를 위해서 굉장히 막 열심히 요리해주는 모습을 보니까 그거 되게 좋더라고요. 아내분은 공개를 안 하시잖아요. 간절하게 뒷모습만 공개하셨어요. 어린 나이에 얼굴이 알려지니까 굉장히 좀 불편했었거든요. 제 와이프까지 불편함을 주기가 싫더라고요. 그래서 공개를 안 한 거죠. 제가 실제로 뵀잖아요. 네. 너무 미인이시고 키도 엄청 크시고요. 아, 당연히 그러니까 하셨겠죠. 네. 길 가다가 너무 미인이나 키 큰 사람이 제 와이프입니다. 하도 음식을 오랫동안 준비해서 몸에서 약간 음식 냄새가 나. 백년사님 최고의 스타 하메키오 씨 스케줄 때문에 네. 살짝 늦으셨어요. 바로 뛰어오네. 자기야 백년소님의 안방마님 김원희 씨입니다. 실수로 룩인가요? 미친 거예요? 그런 말 하지 마세요. 아 정말. 야 아름다우십니다. 네. 예 입단속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. 알겠어요. 저도 질문 마음대로 되는 거죠? 아 예. 가만 계세요. 오자마자 왜 이렇게 서두르세요? 아니 MC 왜 불렀대요? 아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. MC를 네. 제가 네. 추천했냐? 근데 저는 정말 생각도 못 해봤었어요. 솔직히 제작진이 신영준 했다고 제가 아차 싶더라고요. 아 그 사람 있었지. 친하긴 한데 호흡은 맞춰가는 그런 단계였어요. 신영준 씨 첫 인상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. 언제요? 영화 찍을 때? 맨 처음에 특히나 비율도 좋고 굉장히 훤하다. 잘생겼다. 아 근데 왜 TV에는 그렇게 나오지? 이거 왜 이렇게 크게 나오지? 되게 작은데? 이게 문제가 아니라 입이 문제야. 입이 문제야. 저도 사실 그 가문 때 처음 뵀잖아요. 깜짝 놀랐어요. 네. 리딩 때. 아 너무 이쁘셔가지고. 그럼 현재가 중요하죠? 지금 현재는? 아 부끄럽네요. 아 부끄럽네요. 입단속을 입단속을. 아유 참 불안불안하네요. 미혼일 때 모습도 알거든요. 잠시 네. 이제 병원에서 만났던 사이기 때문에 병원이라고 하죠. 피부과라고 하셨는데 아니 부장님 왜 지금 신혼이에요. 지금하고 비교해보면 네. 사실 피부는 지금이 더 좋아요. 그때는 조금 야였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좀 말랐었죠. 네, 지금도 영양 상태도 지금이 훨씬 제가 또 가리지 않고 또 이렇게 섭취하니까요. 음식 안 하세요? 하긴 하죠. 떡갈비에 떡이 들어가는 줄 알더라고요. 안 들어가요? 아, 떡을 좀 넣어줘야죠. 이름값을 해야지. 진짜 깜짝 놀랐어. 해준 요리 중에 그 신랑분이 어떤 걸 가장 맛있어 하나요? 생선구이? 생선구이? 부끄러운 대로 듣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? 아, 진짜 부끄럽네. 나이가 들었다고 느낄 때가 언제예요? 아, 나이요? 네. 사실 저도 굉장히 이렇게 건성이에요. 맞아요, 맞아요. 그러지 좀 마시라고요. 내가 좀 말을 편하게 할 수 있게 좀 두드리라고요. 그러니까 나이에 대한 불안감은 없어요. 그러니까 40대 되면 이제 눈에 뵈는 것도 오히려 좀 당당해지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근데 이제 몸이 아파요. 몸이 아파요. 진짜 몸이 아파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기 좀 힘들고 그리고 땀이 많아지고. 뮤지컬 배우 김소현이라고 합니다. 이제 뮤지컬 배우로 소현한 남편이든 아내로도 유명합니다. 김소현 씨. 60대가 돼도 비키니를 입는 여자가 되고 싶다. 여성스러운 걸 잃고 싶지 않아요. 정말 죽는 순간까지. 집에서도 이렇게 계속 꾸미고 흐트러짐 없이. 여성스러움이란 어떤 거를 구체적으로? 남편 앞에서 이렇게 막 머리가 안 감았는데 떡져 있다거나 뭐 이런 화장도 너무 안 하고.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? 네. 남편보다 늦게 자고 남편보다 일찍 일어나요. 2년 됐는데 아직 맨 얼굴 안 보여준 거예요? 네. 심지어 출산할 때도 화장하고 있어요. 대단하시네요. 화장하고 있었어요. 근데 만약에 집에 있을 때 집에서 샤워하고 이렇게 남편이 뭐 거실에 있든 그럴 땐 어떻게? 불 끄고 도망가. 아, 되게 귀여우시다. 안녕하세요. 피부과 전문의 함익병입니다. 결혼한 지는 26년 됐고요. 큰아이 둘째 다 대학 졸업시켰으니까 제가 할 도리는 다 한 그런 가장입니다. 요즘 주부들 사이에서 인기가 뜨겁습니다. 국민 사이 한서방 함익병 씨. 저희가 항상 그 화면을 볼 때마다 네. 입을 쉬지 않고 대화를 그렇게 말을 끊임없이 소재가 나오고 입이 좀 아프진 않으세요? 괜찮아? 예전보다는 작았어요. 장모님 입맛이 짜증 거 아니에요? 그것도 시원하게 끓여서 내가 사실 조개탕이 요리하는 게 제일 쉬워요 이게 요즘 날 가면은 백설이 나는데 백설 살아요? 아니야 요즘 시들이 힘들어요
들어만 안 봐요. 잠깐만 뉴스를 좀 보죠. 재방송 하죠.